이재명 대표나 김동연 지사가 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개의 장에 나와서 이렇게 못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 아직까지 답이 없을까요? 뭐그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원안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금 뭡니까 국정농단에 대한 TF까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와 또 거기에 반하는 우리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근거들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서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본회의 또 빨리 공개의 장에 나와서 이런 의혹들을 좀 빨리 제거하고 다시 우리 양평 군민이나 경기도 도민 또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빨리 도로가 재개가 돼서 빨리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빨리 의혹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, 의혹을 생각합니다. 빨리 해소하고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